안녕하세요. JJ 프로젝트의 JB 진영입니다. 일단 들어갈까요? 네, 들어가 봅시다. 자, 여기는 한남동. 네. 북한남 갤러리. 갓세븐, 갓세븐 아이 JJ 프로젝트. 네. 내일 오늘 사진전이 열리는 곳입니다. 아직은 오픈 전이고요. 저희가 이미 그 오픈하기 전에 이제 한번 싹 둘러보고 이제 수정할 부분 좀 수정하고. 어떤 분이 없어요? 그럴 부분이 없어요. 네, 이게 다 스티커로 되셔가지고 네, 수정할 수가 없어요. 네, 수정할 부분이 없더라고요. 네. 아무튼 아, 여기를 그냥 아예 그냥 뭐 바꾸지 못하게 여기 네. 마카로 이렇게. 네, 저희 인트로가 시작이 됐고요. 오늘부터 저희 앨범이 발매됩니다. 네. 한 달 동안 저희 인트로부터 아웃트로까지 한 달의 여정입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일단 또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들어가서 이게 네. 네. 퀴즈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? 스피커죠? 네 갑니다. 스피커요? 네. 지금 좀 탔던지 않나? 네. 아 일단 네. 네 저희 일단 앉아서 얘기 할까요? 네. 잠시만요. 네 저희 여기 뒷배경에 저희가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. 네 개만 네. 보여드릴까요? 네? 다시 한번 보세요. 네, 자, 둘, 셋. 안녕하세요. JJ 프로젝트의 제이비 진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원래 갓세븐 할 때는, 네, 네, 안녕하세요! 막! 이런 식으로 하는데, 네, 여기는 들어갈 분위기가 아니라서, 오늘 좀 침착하게, 건강하게. 네,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, 이렇게 저희가 V앱을, 갓세븐 말고 이제 JJ 프로젝트 5년 만에 컴백하는데, 둘이서 하는 것도, 네, 처음인가요? 처음이죠. 네. 네. 각자 하다가 그형 네. 그 엄마가지스가 했던 거. 아 면도 안 한 거. 네. 네. 그거 봤고요. 네. 통화도 했었고. 네. 저도 따로 했었고. 아 바로 저희가 20분 후에 네. 그 노래 나옵니다. 네. 앨범 나오죠. 그래서 저희가 55분까지 할 건데. 네. 아 왜 12시까지 안 하냐. 12시부터 팬분들이 바빠요. 네. 그러니까.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돼요. 한 5분 정도 이제 준비하시라고 저희가 일단 일찍 끝내는 쪽으로 하는데요. 여기가 그 사진전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제 뭐 책갈피라고 하는데요. 네, 이거는 북마크고요. 책갈피 저희 사진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로 되어있는 북마크고요. 그리고 또 이거는 엽서 엽서인데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펴서 보면 네 뭐 이 정도 하는 이 정도 뭐 이거 카메라 한 건데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뒤에 있는 거 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네 그러니까 많이 전시회 보시고 그 사진전 보시고 와. 뭔가 흔적을 갖고 가고 싶다 싶으시면 네 하나씩 요즘 뭐 하셨어요 형? 저희가 한 몇 주 동안 개개인의 휴식 기간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안 했죠? 네 요즘에 뭐 딱히 곡들을 많이 쓰신다고 하는 네 그렇죠 쉬지 않고 쓰신다고 네 그렇죠 쉬지 않고 쓰고 그리고 또 그 뭐냐 아 혹시 저 사진 보고 곡을 쓰셨나요? 아 아니요 아니, 저 사진 보고 쓰셨나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, 저 보고 쓴 건 아니고 팬분들 아니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네. 그 뭐냐 갓세븐의 음악들을 또 많이 준비하고 있죠. 네 그리고 뭐 딱히 안 해요. 뭐 숨쉬기 운동 정도? 네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가수한테. 네 호흡법을 연습한다는 네, 거는 너무 진영 씨는 뭐 진짜 노력하시는 뭐 하고 지냈어요? 저는 이렇게 마술 좀 하면서 네 마술 학교를 다니면서 마술을 좀 배웠어요. 아 이거 네. 이거 그거 쉽지 않아요. 좀 자연스러워요. 네. 이렇게 네. 이게 10년 동안 어려웠던 건데 다 찍었어요? 네 다 찍었어요. 어제로 네. 촬영이 아직 끝났고요.
어땠어요? 그 느낌 뭔가 직업을 하나 더 가져도 돼. 아 맞아 진짜. 네. 여기까지만 할게요. 다음 목걸이 선물해 드릴게요. 저 이거 한번 할 수 있게. 그럼 마술. 아 네. 저는 아 그건 마법. 네. 네. 아 매직킷 보셨나요? 네. 맞죠. 저는 강호를 좋아했어요. 아 저는 캐릭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. 네. 백창민 좋아하셨어요? 그거까지는 좀 기억을 못해요.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였어요. 갑자기 먼 사람으로 왔는데 그냥 저희는 항상 그렇듯 네 뭐 일 겸 뭐 쉬는 겸 네 아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? 여름인데 뭐 휴가라도 좀 갔다 오거나 뭐 아 저는 운전으로도 좀 치고 저는 마술 배우면서 아 시간 보냈어요. 아 마술이요. 걱정하지 않아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. 네. 뒤에 사진이 있는데 왜 저런 걸 찍으셨죠? 혹시 이게 그건가요? 그 네, 거 중에 네. 제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 네. 사진. 네.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. 아 웃고 있는 이유가 저 표정 때문이군요. 네. 이 표정 여기 딱 이 표정. 제 궁금한데 이건 누구죠? 뒤통수가 너무 이게 맨들맨들해가지고 그 만지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쓰다듬고 싶은 그리고 쉬시는 뭐 쉬는 분인데 뭐 그리고 댓글을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? 네 댓글 우리가 네 너무 한자가 많네요. 네 그들은 최고. 네 그들은 최고. 아 여기 한국어 있어요. 네 한글이 있습니다. 다시 JJ 프로젝트로 활동하는 소감은 어때요? 너무 좋죠. 감회가 새롭고 네. 걱정도 되고 네. 오늘이 쇼케이스인데 네. 네 일단 걱정이 돼요. 어떤 잘 보여줄 수 있을지. 네. 저희 트랙리스트가 아주 좋아요. 네 좋죠. 네. 그 음원으로 들을 수 없지만 앨범을 구매하시면 들을 수 있는 저희 솔로곡들도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가셨어요? 솔로곡이요? 네. 곡이 좋아요. 그거는 근데 네, 그냥 뭐 가사가 좀 세던데. 네. 뭐 거지 같다 이런 거 있죠. 왜 그런 가사를 쓰셨죠? 뭐 조금 약간 어떤 면이 그래서? 아 어떤 면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노래를 좀 잘 표현하고자 하다 보니. 나왔는데 뭐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를 조금 뭐 만들자 뭐 혹시 재밌고 멋있는 거 뭐 영화 만들자 이러다 보니 잭슨이 한국 와서 네. 욕을 배웠다는 선생님이 형이었거든요. 아 그게 음악에 드러나는 거예요? 그렇다기보다는요 잭슨이 사실은 저한테 배우지 않았어요. 아주 와서 처음 저한테 뱉었던 게 기억나요? 네. 그 욕이기 때문에 아 제가 가르쳐주잖아요. 네. 따다다다다다. 네.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. 네. 다른 분들이 이미 그 잭슨이 국제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한국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배웠던 거예요. 네. 뭐 솔로곡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어요? 그냥 그날을 기억하면 어떤 날? 그거는 이제. 구매하시고 네. 들으시면 아실 것 같아요. 다 보여드리면 재미없죠. 그날 네 여기까지입니다. 네, 타이틀곡이 어떤 곡인가요? 타이틀곡은 내일 오늘이라는 곡인데요. 네 저희가 작사를 하고 그리고 진영형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민이 형이 그 마유라는 작곡가분과 함께 작업을 한 곡이고요.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네요. 수록곡 중에서 제일 애착가는 노래는 뭐예요? 저는 이번에 다 좋아요. 정말 좋은 곡들이 몇 개 있지만 저도 곡 전체가 저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. 변호사네요? 응원하지 않죠? 네네네 맞습니다.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아 다 좋다 전 다 좋다. 아 하나 골라보세요. 아 저도
다 좋다고 생각해요. 아, 네, 저도 아, 이 전체적인 그 앨범의 구성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저는 그거 좋아요. 잘 맞고 뭔가 균형이 굉장히 잘 맞는다는 느낌? 네, 저는 파인주에서 브릿지 형 마지막에 올리는 부분 있잖아요. 네, 그게 너무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겨냈으니 또 네, 많이 많이 올라가죠. 네.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12시에 그 형이 공개되시고 나서 이제 돌고래 창법을 배웠어요. 그 수족관 가서 배웠던 거죠. 네네, 맞아요. 가서 직접 배우고 지금 네, 얼마 전에 아쿠아리움 가서 돌고래랑 얘기 좀 한 것 같습니다. 네. 이러니까 저희가 노잼이라는 네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자, 질문 중에 그 또 댓글 중에 그 1위 욕심이 있냐고. 저희가 없을 것 같아요? 저는 저는 없어요. 저는 저기 없어요. 아, 잠깐만. 네? 아, 이렇게 친구들 오시면 안 되죠. 아, 그럼 어떻게? 그러니까 1위 없을 것 같아요? 없을 것 같아요? 저는 없어요. 다행이에요. 왜냐면은 그냥 저의 목적은 그냥 많은 분들의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느낌. 그리고 좀 진짜 아티스트다. 네. 뭔가 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네, 많은 분들이 듣고 좋으면 그게 된 거죠. 네. 거의 교과서 아니에요? 네? 교과서 보는 줄 알았어요. 아,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네,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, 욕심은 있지만 그래도 욕심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. 여러분들한테 정말 노래가 정말 진심으로 좋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냥 그런 바람뿐이고요. 내일 오늘이 팬분들이 뭔가 밝은 노래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MR적이나 그 비트적으로는 너무 청량하지만 가사는 슬퍼서 MR적이야? MR적 인스트적으로 인스트적으로 이런 표현법 없었죠? 네, 신선했어요. 저희 에세이 쓰면서 네. 말을 많이 늘었어요. 네. 뭔가 비트적으로는 청량한데 가사가 슬퍼서 그런 좀 반대되는 느낌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. 네, 곡 영감은 어디서 많이 받았냐고. 그냥 쓰는 거죠. 딱히 저는 영감이랄 게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고민하면서 쓰는 그냥 그런 방법을 써서 막 뭐가 탁 트여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고민하면서 쓰는 쪽이라 저는 영감은 저희 할아버지 생각합니다. 영감 시간이 없는데 네 영감 하신다. 아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, 나만 웃겼네. 근데 뭐 영감 뭐 반 경험 반 뭐 상상력이죠.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되게 일부 나왔어요 이제 곡 가이드. 아, 그러네요. 그럼 마지막 말씀드리고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브라질 사랑의 재분 오빠. 재분 오빠는 누군지 모르겠어요. 여기 어디 계시지? 재분 오빠라는 분 아세요 혹시? 네, 1분 남았는데 뭐 할 얘기도 있으세요? 네, 여러분 6분 뒤에 앨범이 공개가 됩니다. 네. 내일 오늘부터 여섯 곡이 음원으로 나왔는데 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내일 오늘처럼 뭔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네. 그런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. 아, 좋은 말 제조기. 아, 네. 다 고민해 주세요. 이제 55분이에요. 네. 여러분 저희 갈게요 이제.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내일 오늘이 안무가 있는데 네, 안무가 없을 것 같았죠. 네, 안무가 있긴 있어요. 빨리 무대를 끝내자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네, 여기까지. 이게 스포예요. 네. 여러분 저희 앨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이제 오늘 이따가 조금 이따가 쇼케이스 통해서 네, 만나도록 해요. 안녕. 지금까지 제이 프로젝트였습니다.